주제는 투부정사인데요.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투부정사는 방금처럼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엄청나게 길게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서 배웠을 거예요. 근데 저 케빈은 오늘 투부정사를 공부할 때 이걸 여러 카테고리로 나누는 걸 다시 하나로 합쳐서 딱 하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. 먼저 이 투부정사라는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투에 담긴 의미들도 다 버려야 되고요. 투는요, 오로지 여러분들이 이 말과 이 말을 엮기 위해 사용하는 그냥 이음새 역할로만 쓸 겁니다. 마치 우리가 한국어 할 때 나는 밥을 먹으러 라는 이음새를 통해 어디에 간다 라는 말로 이어갈 수 있게끔 그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이 러 라는 글자지, 절대로 이 러 라는 말이 이 문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이 러 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이렇게 구사해 본 적 있으세요? 저 공부하러 학교에 갔어요. 나 너를 보려고 여기 왔어. 뭔가 이상하죠? 왜냐하면 우리는 이 려고 하기 위해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to를 바라볼 때는요, 두 가지의 동사 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그 사이에 걸어줌으로써 여기에 뭐뭐 하러, 뭐뭐 하기 위해,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가 붙는 거지, 사실 이 의미가 사전에 담긴 상태로 문장 틀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자꾸 설명만 하니까 감이 안 오실까봐 한번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?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때도 I want, 원한다, 뭐를 먹는 걸이라는 동사 하나를 더 빼기 위해서 가운데 걸어주는 역할이 바로 want에 붙는 to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너 보고 싶어 라고 해도 보고 끝에 뭐라고요? 싶어, 원해, 시작 I want 뭘? 바로 to see you, 너를 보는 걸. 동사 하나 더. 나는 이걸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해도 나는 싶어, 원해. I want 바로 동사 하나 더, 뭐? 사는 걸. To buy it. I want to buy it.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 투부정사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? 나는 친구를 만나러 신촌에 간다 를 영어로 하면 끝말만 먼저 뭐라고? I go. 간다를 영어로 빼서 I go 어디로? To 신촌. 뭐하러? 동사 두 개니까 뭐하죠? 그렇지.